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아침밥 먹겠습니다. 손 잠깐 꼬고. 네, 오늘 납품 시간 걸려있는 데가 있어갖고 네, 주말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달리다가 이제 밥 먹습니다. 네, 늦었지만은 맛만큼은 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꿀맛일 것 같아서. 와, 새콤달콤한 아주 아름다운 냄새. 골뱅이 무침, 양배추랑 각종 야채들 들어왔습니다. 예, 잠깐 전화가 와서 끊겠습니다. 얼른 먹고 가겠습니다. 냄새가 야채의 산뜻한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잡곡밥 살짝 식었을 텐데 잡곡밥이고. 자, 아름다운 두부봉 소세지랑 오이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치폴레 드레싱까지. 네, 빠르게 먹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상큼하게 오이지. 두부봉. 끝내주게 맛있네. 두부봉이 두부로 만든 소세지인데 시중에 판매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 맛의 진가를 몰랐는데 먹다 보니까는 그냥 소세지보다 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자, 골뱅이. 너무 산뜻하다. 와, 진짜 이거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겸 감칠맛. 감칠맛 제조기 골뱅이 무침. 밥이 식었는데도 아주 꿀떡꿀떡 잘 넘어갑니다. 두부봉을 두 개씩 먹으니까 이제 없네. 두부봉 두 개 남은 거 얘가. 오이지 살짝 걸쳐가지고. 완전 핵꿀맛입니다. 핵꿀맛. 회의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핵꿀맛. 골뱅이. 확실히 일하고 밥 먹으니까는 네, 밥이 잘 넘어갑니다.
오이지가 살짝 남을 것 같은데 라면 하나 이따가 때려볼까? 아, 살짝 남았습니다. 멸치 전에 육개장 사발면에 오이지 올려서 하나 먹지 않았습니까? 아, 기가 막혔어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운동을 막 한다, 응? 격하게 했다거나 일을 진짜 많이 하거나 몸을 많이 쓴 다음에 공깃밥이 내 앞에 하나 있을 때 공깃밥 하나 비우는 게 그렇게 가벼울 정도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때마침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얼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맛있게 먹었고, 네. 오늘도 충실히 하루를 임하면서, 네. 생각한 게, 꾸준함. 네.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꾸준함과 어떤 노력. 그 꾸준함과 노력으로 매일 무언가를 해나가고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꾸준하게 쌓아간다면은, 예.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태산이라도 뚫을 것이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라도 뚫을지 뭐 뚫을 수 있다. 예.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 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